1.16으로 예 배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어, 저 업데이트 1.18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XP 같은 경우는 1.18이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면 돼요. 저는 1.18입니다. 예. 7시 적을 11시 테란 자 갑자기 도박 근거가 되게 많은데 어. 저 도박 근데 저 사이트 저 운영하는 애들 있어요 어. 결국 저끼리 막 칼 부린다고 난리가 나 어, 결국 새고랑 차린다 저런 애들 저런 친구들은 호기심이라도 도박 같은 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어. 아무한테도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자 일단 3회 처리까지 늘려주고 일단 투적이기 때문에 어 프로토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 시원하게 좀 발전해도 되겠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상대 원테란이 공격을 만약에 어, 저한테 온다면은 어, 집 본질이 그냥 날아갈 확률이 높죠 프로토스니까 그래서 어 요거는 좀 시원하게 발전하면서 대신에 어 저그의 그 발업 저글링 타이밍 오는거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일한 변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 프로브가 지금 테란 입구 쪽으로 가는 걸로 봐서 어 캐논을 테란 입구 쪽에다가 캐논을 여러 개 지어서 바이오닉이 나오는 걸 차단하겠다 하는 의도 좋습니다 천천히 계속 늘려주면서 아 좋습니다. 더블맥까지 갔고요. 그리고 성큰을 조금 어 아까 그 말했던 발업 저글링 그거에 대한 방어를 조금 해놓고요. 성큰 4개 정도면 충분해요. 4개 정도면 충분하고 저글링이 많이 올 경우에 캐논을 순간적으로 드론을 조금 빼서 우리 편 미네랄을 찍어요. 일자로 쭉 나가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성큰 쭉 왔을 때 어, 요 가스 같은 거 찍어서 우클릭 찍어서 일꾼을 이동시킨 다음에 순간적으로 저글링이 성큰을 때리지 못하도록 어, 드론으로 바리게이트를 쳐버리는 그러면 저글링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막아주십니다 해주면서 자 몰래 배럭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죠? 저한테는 근데 몰래 배럭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한 번씩도 하는 애도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자 예. 입구 캐논을 하고 또 그걸 또 뚫어버리네요 자, 메카를 갔네요 예. 투저그랑 같이 할 때 메카를 가는 거는 정말 위험한 어, 운영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, 메카닉이란 거 자체가 물론 유닛들이 되게 세긴 한데 방어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. 처음부터 메카닉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백기가 상당히 무섭죠 그런식으로 어, 기본 유닛인 질럿이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어, 입구가 뚫려버리니까요 그럼 이럴때는 바로 그냥 어, 어 뭐야 어? 이 부대장이 돼있었나? 하고 상대는 히드라
있습니다. 자, 설렁거 가주면서 루탈리스크. 자, 럴커로 입구를 갖다가 한 부대 정도 일자로 딱 도로 시켜 놓은 다음에 뮤탈리스크를 뽑아서 상대 그 메인 건물만 노리는 그런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고도 못 막는 플레이죠. 이런 상황에서는 캐논 어둡습니다. 드랍이 또 올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캐논을 넥 주위에 많이 해놓는 게 네, 좋아요. 둘 다 일단은 히드라예요. 저를 거를 일렬로 잘 박아놓고요. 자, 일자로 저렇게 박아놓으면은 아무래도 히드라가 오면서 조금 줄줄이 잘 죽어요. 띄엄띄엄 박아 놓는 것보다 저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. 예. 캐논을 지금 양 사이드로 지금 많이 깔아놨죠. 근데 안정적이죠. 그리고 뮤탈은 차원이 상대 말이 듭니다. 그래서 일꾼을 좀 많이 뽑아줘야 됩니다. 굿가스 프로드는 내가 좀 빼냈어요. 자, 일꾼이 지금 확보가 다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저 뮤탈을 그냥 계속 오면서 200 채워주시면 됩니다. 아직 오버로드에 소급도 안 돼 있으니까 드랍도 상당히 오래 걸리겠고요. 자, 업글도 완성됐네요. 자, 셋이 방어구 캐논을 상당히 잘 깔아놨습니다. 일단 저그가 가깝기 때문에 드랍에 대한 저런 방어 그거 좀 잘해줘야 되겠죠. 상당히 든든하네요. 이제 수갑이 완성된 모습. 아, 네, 변제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 하나씩 변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모습. 이젠 까기만 하면 됩니다. 까기만 하면 끝. 자, 딱 내부되죠.
자, 4부대 정도의 그 뮤탈리스크는 이걸 까로 온다고 알고 있어도 막기 힘들어요. 워낙 4부대 화력이 있다 보니까 늘 바뀌지 않습니까? 바로 깨고 다시 돌아옵니다. 그러고 이제 준 인구만큼 다시 보충해주고요. 이거 다 죽었나? 다 죽었네요. 맞죠? 자이코 들어오는 거 미친 짓이죠? 예. 뭘 엄청 맞겠네. 한번 더 째주고 다시 뭔 소리지? 어디 폭죽 막 터주는 소리 들리던데 방금? 어디 사격한 건 아니겠죠? 자, 이 캐논은 이 정도로 깔아놓으면은 거의 뭐 지옥 수준이죠 저 정도. 드랍을 절대 해볼 수가 없습니다. 저 무조건 가디언. 가디언이 있어야 돼요. 자, 자원이 지금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그냥 미타리아 죽으면 또 뽑으면 되니까 가서 상대의 자원을 날라가고 미워. 감사합니다. 하이템플러가 없었으면은 근데 날라갔어요. 날라갔고요. 오나. 군이 자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. 근데 이 자원이 이미 거의 뭐 만 가까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이거는 굳이 안 뽑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뽑으려고? 보자 보자 하니까 재밌네요, 그죠? 가디언으로 마무리. 요거를 내가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지금 공격을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.
노른자 그냥 뿅뿅뿅 쏘는 거 보면 바로 아예 기절하죠. 오케이. 마무리. 끔찍하죠,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땡큐. 가디언 이미 이겨 있는 상태에서 가디언 상대 잘이나